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에어텍의 공기청정기인 UFO 풀이라는 제품인데요. 박스는 이렇게 검은 박스에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개봉을 하면 어느 제품이나 그렇겠지만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공기청정기 UFO 프리는 전격전압 DC 5V 2A를 사용하고 제조원은 주 에어텍, 판매원은 주 인컴 CNC, 원산지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면 본 제품과 USB 케이블 그리고 벽걸이 거치용 부품과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단출한데요. 뭐 이렇게 어떻게 쓸수 있는지 뒤에 보증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이라고 하네요. 꺼내보면 이렇게 은색의 번쩍번쩍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단자가 보이는데요.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USB 5핀 포트하고, 그리고 충전할 때 LED가 켜지는데, 충전 중엔 빨간불이, 완충이 되면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USB 포트를 이용해서 급할 때는 휴대전화 충전도 가능합니다. 뒷면 이렇게 생겼고요. 띄어내는 양면 테이프인데 이제 고정을 위해서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 보이는 하얀 게 에어텍에서 많이 쓰이는 필터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필터를 분리할 때는 이렇게 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쪽에 팬이 보이네요. 반대쪽에는. 그리고 다른 쪽에는 필터가 들어있는데, 필터가 들어있는데 구멍을 제거하고, 이렇게 뒤에서 밀을 넣으면 분리가 됩니다. 필터가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먼지가 많이 흡입이 되면 시꺼매지는데 진공청소기를 청소를 해주거나 빨아서 말려주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재사용은 가능하지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사용하고 교체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집어넣을 땐 다시 기존에 넣었던 곳에 밀어넣어주고 꽉꽉 눌러준 다음에 고무링을 장착하면 완성입니다. 작동 방법은 가운데 터치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한번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이 되고 한번더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원래 속도의 80% 정도의 스피드가 나면서 소음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좀 줄어든 느낌이 나고요. 불빛이 싫으면 한번더 눌러서 LED를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완전히 꺼지고요. 어느 정도 소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속도를 줄였을 때 확실히 강하게 했을 때팬 소리가 좀더 크게 들립니다. 40dB에서
54dB에 됐고, 속도를 낮추니 2dB 정도 줄어드네요. 좀더 자세한 사용기와 개봉기는 제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으니 추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